고래의 꼬리와 지느러미를 지금 펄펄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고 이거를 이제 묻힐 거기 때문에 일단 집어넣고 넣자마자 금방 빼야 된다고 그러셔서 바구니를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이렇게 한번 디빌까요? 예, 젖어서 이제 여기다가 받칠 겁니다. 물을 받칠 거고요. 야, 너무 순결하다. 순결해 보인다. 어? 순결한 고래. 세상에. 이 꽃송이가 된다고요, 어머니? 아, 꽃송이 같잖아요. 아, 꽃송이 같다고요. 예, 네, 맞아요. 목화 꽃 같은 순박함이 있어. 목화 솜 같은 그런. 고가 썰어놓은 맞아. 소금에 절가놨다가 썰면 이렇게 꼬리가 됩니다. 꼬리가 지어래 예쁘게. 아, 어머니 소금에 절거놓은 거예요, 이거? 예, 예. 꼬리는 항시 소금에 절가야 됩니다. 얼마 동안? 왜, 왜, 왜? 그거는 상해요. 금방 상해. 아, 상해서. 기름이 많으니까. 많고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아, 옛날 사람은 우리 옛날은 금방 안 쓰니까. 그렇죠. 한 마리 잡아오면 그 이게 지금 한 마리 잡아오면 꼬리가 한 50kg, 큰 거는 한 50kg 나옵니다. 50kg 나오기 때문에. 건져내요. 예. 그래갖고 어머니 이거 해서 예, 꼭 물 받치요. 오, 쟤들 탱글탱글 거린다. 와, 진짜 신기하네. 목화꽃 같아, 소박하기가. 목화꽃 본 적 있어? 꽃 같다, 이거. 네. 커튼 플라워. 예쁘지요? 예, 너무 이뻐요, 어머니. 맛있는 목화꽃. 어머니는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어느 집 잔치나 이 고래를 맛보고 사셨겠네요. 그죠? 지금은 장생포 본토백입니다. 아, 여기서 아버지부터 고래를 배를 탔습니다. 부러워요, 어머니. 남의 날 굉장히 좋아하는 태연이로서는 고래는 왕 중의 왕이죠. 소고기 한 건 하고 고르고기 한 건 하고 바꾸자면 안 바꿉니다. 아, 그러시겠어. 그렇죠. 이거는 내다 그래. 어머니 이거 이 물은 아니, 어떻게? 아니 여기다가 시리 떼어. 아 그렇지. 바로 나도 그러실 줄 알았어. 맞아. 바로 그거야. 맞아. 이 물을 어떻게 버려? 못 버리는 기라.